대박을 맞이했고 또 78년 하나님 은혜로 세계 최단 시일 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또 선교대역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한국교회 성도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또 중간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셨죠. 하나님이 이 시대의 민족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부족한 몇 개 없으시고 한국교회 해외와 갱신과 구원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, 이 민족에 부여한 시대적인 소명인 하나님 주권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제3의 국회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.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당선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